증상이 나타났다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미리 검진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비뇨학과 김시현입니다. 미국에서 남성암 발생률 1위 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국내에서도 4위를 기록할 만큼 주목한 암인데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진단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나 4기 이상에 진단될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암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요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생기는 암을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암의 80%는 60세 이후에 발병하고 나이, 인종, 호르몬, 당뇨병, 가족력, 비만, 육류 위주의 서구적 식습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전립선암은 대부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미 많이 진행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주로 배뇨 곤란, 빈뇨, 잔뇨감, 절박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요도를 완전히 압박할 경우에는 소변이 볼수 없는 상태인 급성 요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이 요도나 방광내로 침투한 경우 혈뇨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50세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비뇨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과 굉장히 감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조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라고 하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종양 표지제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PSA 수치에 따라서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PSA가 상승한다고 모두 전립선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매우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하고,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전립선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PSA 수치만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직장 수지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PSA 수치 등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직 검사 전 MRI를 촬영하여 의심 병소에 대한 정밀 표적을 정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립선 조직 검사에 비해서 진단적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첫 번째는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를 일주일에 5번 이상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진단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전이가 있는 4기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암입니다. 평상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50세 이상의 남성은 비뇨기과에 방문하여서 매년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좀더 일찍, 40대부터 정기검사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기에 발견된다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